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용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용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하니까 사연이 하나 도착했더라고요. 두 개 좀 아, 두 개 더 들어왔나요? 네, 네. 많이들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많이 받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하셔서 짧은 사연이든 긴 사연이든 주저 없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 먼저 할게요. 그 어머니 병간호를 하시다가 아, 이제는 못해먹겠다 하시면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티도레미님, 항상 이 시간은 설거지하며 힐링합니다. 세 분 모두 목소리 듣고 있으면 정의로움과 따뜻함이 묻어있어서 힘든 하루를 어루만져 주시네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근데 사연은 화면을 안 보면 잘 안 들리던데. 아, 그래요? 네, 이게 기니까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딱 기억에 잘 안 남더라고요. 저는 늘 화면 보면서 보거든요. 근데 설거지하면서 들으시면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억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 제가 낮은 거네요. 우리가 네. 자막 보고 자막 보고 하는 거에 엄청 익숙해졌어요. 아,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요즘에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다 무조건 자막 키고 보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글로 읽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영상은. 네, 어쨌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인1님, 따스한 선생님들 같으니 나는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간에 어떤 사례에 공감될 때는 굉장한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데 그 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는 공감해도 마음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쌤들은 나와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일반적인 평균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단어 선택이나 어간에서의 망설임 등에서 공감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네, 감동적입니다. 네. 그 노력을 알아봐 주시다니. 아. 고민 많이 하죠. 네. 특히 제가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진짜 말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방송에서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닌데 저라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혹시 이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욕먹기 싫어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섭섭한데요. 아니,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욕먹기 싫다. 네, 욕은 뭐 늘 먹고 있는데요. 뭘 해도 욕하실 분들은 또 하시기 때문에. 네,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네. 네, 그래서 따뜻하게 최대한 대하려고 저는 노력 중인데 선생님들은 뭐 일상이셔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방송을 좀 더 조심히 하긴 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게 소통하지 않고 그렇죠. 여기 딱 한 번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없으시죠, 그런 거? 선생님은 없으시죠? 저는 막내기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간에서의 망설임은 우리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보용님. 저도 사연자분처럼 눈물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맹구님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눈물은 계속 나오겠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신죠. 네. 네. 화가 나면 이제 눈물부터 나오시는 분들. 네, 계속 흘리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 수밖에 네.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안 봐요. 그리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네, 우는데 말을 안 하면 막 또 답답하다고 막 이렇게 다그치기도 그쵸. 하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고 네. 울면서 얘기하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답답해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울어? 왜 우냐? 막 이렇게 또 다그치면 그렇구나. 말이 쏙 들어가거든요. 네. 용기 내서 네. 잘 극복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인데요.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낸 20대가 후회스럽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 후기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내주셨어요. 엄청 길어서 저희가 요약해서 일단 먼저 읽어드리고 중간중간 놓친 것들은 중간에 다시 얘기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후기 읽어드릴게요.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보낸 20대. 저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다 보면 제 상처가 자꾸 건드려진다는 걸 느껴요. 어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과 똑같지?
우리 가족들은 아빠를 무서워했지만 싫어하는 티를 내는 것조차 금기였어요. 우리 모두는 아빠의 비위를 맞추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저만 유일하게 아빠가 싫다고 티를 내는, 겨우 티 정도 내는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아빠 없는 곳에서요. 그것조차도 가족들은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아빠는 원래 저런 인간이고 그런 걸 알면서 비위 못 맞추는 너가 평화롭게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논리죠? 아빠는 우리 보는 앞에서 엄마를 자주 함부로 대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아빠에게 손찌검 당해도 별 타격이 없어 보였어요. 워낙 양아치 같은 남편한테 시집 와서 인간 만들어놨다고 친척들과 동네에서 인정받았거든요.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아빠가 폭발하는 거 보고 절망했대요. 주변에서 다들 동정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버틸 수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빠도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 성실한 인간으로 바뀌었겠죠. 그게 엄마한테는 자기 삶의 큰 업적이었을까요? 양아치 같은 남편과 살면서도 화 한번 내지 않은 엄마. 아쉽게도 엄마는 자신의 인내심을 자식한테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아빠를 이해해주고 견뎌내야 한다고요. 아빠를 감당하는 건 엄마 몫이란다. 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아빠를 좋아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엄마를 그만 걱정해도 돼. 그러니까 네 인생 살아라. 이렇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이 저를 비난하는 명분은 아빠가 엄마만 때렸지 너는 귀여워해줬잖아. 너 애기 때 사랑받았어. 그리고 분노 조절 못하는 거 빼면 성실하고 돈 벌어주잖아. 아빠가 칼부림을 하니 도박을 하니 바람을 피니? 최근엔 바람도 폈어요.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의식주 제공받으면서 그거 하나 못 참아서 맞대응하려고 하니? 너 화내는 거 보면 아빠랑 똑같아. 가정폭력범이랑 제가 똑같다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실망했어요. 언니는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가족 모임도 사회생활이야. 네가 싫다고 집안 행사도 네 멋대로 빠져도 되니? 네가 사회생활을 알아? 아빠보다 나쁜 놈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래서 철이 없다는 거야. 걸핏하면 가족에게 손찌검하고 엄마를 때리고 쌍욕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싫다고 말하는 게 음모론자인가요? 언니는 그 후로도 1년에 한두 번씩 저한테 연락을 했고 화해를 시도했지만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설마 제가 진짜 인연을 끊을 거라고 생각 못했나 봐요. 아빠에게 유일하게 저항한 사람은 저뿐이에요. 또 어디서 기분이 나빴는지 엄마를 손찌검하길래 열받아서 저도 똑같이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질렀어요. 아빠가 눈이 뒤집어지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길래 죽이려면 죽이라고 대들었는데 엄마는 기절할 것처럼 놀라면서 겨우 뜯어 말리더라고요. 아빠가 화나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엄마가 저를 질질 끌어서 아빠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는 난리를 치면서 저한테 빌라고 강요했어요. 아빠가 저를 때리든지 쌍욕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엄마가 피해자인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굴복시키는 건 정말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도 현명했다고 할 순 없죠. 맞대응도 아무 일 없던 듯이 지나가는 것도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간 어디쯤 다양한 시도를 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그때 저도 너무 어렸고 우리 가족들은 다들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렇게 집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순간 제가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명절이 제일 싫었는데 번아웃이 오니까 안 그래도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참석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더라고요. 가족 행사를 안 가니까 온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로 저를 닥달하고 안 되니까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빠도 상담을 했지만 한 번이 끝이었고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마치 윤석열처럼요. 가족들은 다시 만나자고 언니들이 너한테 미안해한다고 하고 아빠는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 엄마도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보기도 싫어요. 처음엔 우울증인 줄도 몰랐어요. 움직이는 게 귀찮고
집은 점점 쓰레기가 쌓여가고요. 그렇게 1년 넘게 폐인으로 살았어요. 그때 우연히 법륜스님 영상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버텼어요. 법륜스님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착 내려놓기, 남을 고치려 하지 않기, 깨어있기, 표현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배우게 됐어요.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환장의 종합세트 같은 가정 환경에서 제가 뭘 제대로 받아왔겠어요? 저한테 참 많은 잘못을 했는데 그들은 절대로 사과를 안 해요. 칭찬, 존중 당연히 받아본 적 없고요.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반짝반짝하는 친구들, 자격증도 준비하고 결혼도 하고 성형도 해서 이뻐지고 다들 앞으로 나가는데 저는 이제 겨우 시궁창에서 벗어났어요. 여전히 제 온몸에 더러운 오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저를 자꾸 지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을 쓰는데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서 힘들었어요. 저는 엄마처럼 참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절당하는 두려움,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게 맞아요. 머리로 생각만 했지 실천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자마자 당연히 공감 간다고 해주셔서 저는 슬펐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나를 비난할 거리 하나라도 줄잖아요. 습관이 됐나 봐요. 남들은 이렇게 쉽게 공감해주는데 가족들은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아빠는 언니들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삶이 조용해서 좋아요. 이제 조금씩 좋아하는 거 찾아보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고 노는 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한번 놀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어요. 성희 선생님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기분 좋았고요. 김태영 선생님이 알려주신 과제들을 잘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김맹구님도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셨어요. 네, 원래는 이제 총 한 8페이지의 글입니다. 요약해서 들려드렸고요. 일단 이제 쓰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옛날 얘기들이, 이제 맞아요. 감정들이 떠올라서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쓴 내용들을 보면은 정연하거든요. 내용이. 흐름도 이해가 되고, 네.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다시 마주보고 이런 과정들이 도움이 되죠? 네. 네. 왜냐면 다 보통은 미뤄두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그냥 새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과정 자체도 아마, 이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신성미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연에서 다 공개되지 않은 사실 충격적인 사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네네. 굉장히 많은데, 그걸, 시청자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비겁한 인간인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밖에서는 굉장히 비굴하게 살 겁니다. 이 아버지가 비겁하게 밖에서는 남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윗사람 앞에 쩔쩔매고 아부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밖에서 비굴하게 하는 만큼 마음속에는 뭐가 쌓일 거 아니에요. 분노. 네. 내가 이런 집까지 가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나?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한국 남성들의 상당히 중요한 고통 중에 하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치면 자기도 생기가 문제지만 가족들이 네. 다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나 혼자라면 때려치지.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참고 굴욕을 견뎌요. 그렇게 견디다 보면 마음속에 막 쌓이잖아요. 네. 이걸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풀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일부 사람들은 그걸 와서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터뜨리는 거죠.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면. 나에 대해서 알아줘야 된다 너희들은. 내가 밖에서 어떤 굴욕과 수모를 견뎌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나한테 그렇게 못하냐 제대로 못하냐 또는 내 눈에 거슬리냐 하여튼 분풀이를 집에다 하는 네. 이제 그런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장 큰 문제는 감정 기복이 대단히 심하다는 거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네. 한번 폭발했을 때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주냐면 여기 사연자도 쓰셨는데 사람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게 돼요. 계속. 언제 화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 긴장시키고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굉장히 불평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모임 같은 데도 보면은 성질 잘 내는 인간 한번 끼면 분위기 싸거든요. 그렇죠.
말 한번 잘못하면 발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내 그 사람 눈치를 본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지고 굉장히 사람들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제일 주목하고 그 사람 쫓아내는 건데. 안 오면 좋겠다. 너 좀 아주 오지 마라 이러면 좋은데 아버지는 또 그러기도 힘드니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숨막히는 긴장된 분위기.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 같고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피학대 심리 혹은 뭐 피해자 심리. 피학대 심리의 특징은 뭐냐? 학대자와 동일시하고 학대자를 뭐 한테 굴복하는 건 둘째치고 합리화하는 거죠. 학대자를 막 찬양하고 숭배하고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거의 뭐 장시간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 이 피학대 심리를 가지게 된 것 같고 그 결과 아버지하고 거의 동일화돼서 자식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달리 얘기하면 중간 관리자 정도 된 건데요. 예전에 그 윤일병 사건이라고 군대에서 터졌을 때 처음에는 그 윤일병을 괴롭혔던 어떤 병장이 있어요. 그 병장이 상병 두 명을 괴롭혔다고 처음에는 그 전에 상병을. 근데 이 상병 두 명이 얘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피학대 심리를 갖게 되고 얘랑 동일시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병장이 윤일병을 괴롭히는 것도 문제지만 상병 두 명이 괴롭힌 게 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병장이 없을 때에도 괴롭혀 애를. 병장처럼 군. 병장보다 더 나쁘게. 네, 더 나쁘게. 거예요. 그래서 그 윤일병이 결국엔 그런 사람 집단 폭행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명했죠. 그 중간 관리자 역할이랑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하나의 그룹이나 집단이 있어서 거기에 정점에 어떤 지배자가 있고 그 사람이 사람들을 학대하면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그 학대자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어머니가 이제 그 역할을 좀 과정에서 하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언니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호남에 대한 차별이 심할 때 차별의식 조사를 해보면 충청도가 더 심했거든요. 차별의식이 영남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박정희가 막 호남을 차별하는 것이 가정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큰 아들 막 이뻐해. 근데 막내 아들 맨날 패. 뭐 쓰레기 같은 놈, 거지 같은 놈이라서 막 때려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눈치를 엄청 보겠죠. 눈치 엄청 보겠죠. 네. 나도 저렇게 막내처럼 맞지 않을까. 그리고 큰형처럼 사랑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중간 애들은 큰형 이상으로 동생을 괴롭히고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행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니들도 약간 그런 중간자적 입장에서 피해자가 된 거 아니냐. 뭐 이 사연을 보내신 분한테 가해자지만 이러한 아주 병리적인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가족 심리를 봤을 때는. 심각해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분이 가족들한테 당한 어떤 수모, 학대 이런 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어머니에 대한 이분이 이제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한테 맞는 것을 봤을 때 어머니가 저걸 왜 참지 그냥 하는 이런 모습도 봤을 것이고 또 아버지가 자기들을 공격하거나 괴롭힐 때 보호해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계속 화가 났겠죠. 답답하고.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히틀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틀러 엄마가 히틀러 아버지가 맨날 그 히틀러 때리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때릴 때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 밖에. 히틀러가? 엄마가? 히틀러 엄마가. 아 히틀러가 맞는데? 네 맞고 있는데. 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네.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껴안아주는 거죠. 에휴 네. 뭐 이러면서 힘들었지 이러면서 그러게 아빠한테 왜 대들었어. 왜 아빠 말 잘 못 들었어. 더 잘하지. 그 정도면 다행인데요. 이 어머님보다는. 근데, 어머님보다는 더 난데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히틀러가 그래서 여성 혐오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못지않게 여성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가 굉장히 심합니다. 히틀러가. 그 어머니에 대한 원한과 원망이 생긴 거죠. 그런 데서. 한편으로는 마마보이 스타일이면서도 동시에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건데 이분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양가 감정이 형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막 때리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안쓰러움도 느낄 거고 아버지한테 계속 당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
안쓰러움, 연민 이런 것도 하나의 감정으로서 갖고 있을 거고 동시에 그 어머니의 비겁함, 회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 이분이 쓴 거 두 가지만 언급하면 하나는 이 사연자분을 범죄자 캠프에 보낸 거. 아, 충격적입니다. 네, 중학교 때 범죄자 네. 캠프에 보냈잖아요. 네. 네. 범죄를 근데, 저지른 불량 학생들을 위한 교육 캠프에 네. 말도 없이 뜬금없이 어떤 캠프에 갑자기 신청을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가보니까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보낸 이유는 아빠한테 반항해서. 아빠한테 반항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머니가 그냥 단순하게 수수방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 적극적이네요. 적극적으로 아버지한테 굴복을 강요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욕을 하길래, 이제 쌍욕을 하길래 이 사연자분도 같이 화를 내면서 물건을 던졌다 그랬나? 하여튼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자. 네, 자, 아버지가 이제 내려라, 폭발했죠. 아버지 폭발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죽여라. 막 이제,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충돌이 된 건데 이때 어머니가 이제 뜯어 말린 것에서 그치면 좋은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가니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저를 질질 끌어서 아빠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그런 정도 말을 한마디 던지는 수준이 아니고 강한 압박과 강요를 한 거거든요. 네. 그 행동을 하도록.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했을 때 이제 아빠는 뭐 차로 그걸 칠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어머니가 단순하게 히틀러 어머니처럼 수수방관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연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 그리고 원망 이런 것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죠. 절대로. 네.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은 히틀러 어머니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아버지 편이 돼서 그런 굴복을 강요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것이 어머니 역할이었고 또 언니들도 거의 못지않게 같이 아버지 어머니와 동화돼서 동생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이분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가정 내에서 유일하게 정신건강이 기본이 된 사람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연자밖에. 저항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는 어머니 이런 이제 가해자와 하나가 된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가족과의 분리를 시도해서 지금 혼자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100% 잘했다고 저는 보고요. 가족과의 분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분리돼서 사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굳이 같이 엮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전한 가정도 아니고 또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과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상황까지 가야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냐면 좀 초연해지는 경지까지 가야 돼요. 초연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대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대가 있을수록 원망이 더 심해져요. 그때 왜 어머니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언니들은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이게 이제 가족에 대한 기대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막 자기는 가족이 싫다는 말도 해요.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들도 안 그러는데. 근데 병든 가족의 위력이 이런 겁니다. 가족은 사람을 정말로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집단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해요. 상처받을 때는 가장 크니까요. 네. 특히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개인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다 분할을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마을 단위로 이렇게 같이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난동을 부리면 옆집 사람들 찾아오죠. 옆집에서 제 돈 벌어요. 예. 옆집에서 옆집 아저씨가 와서 예. 야 애를 그렇게 대하면 되니 그렇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공동체 위력이 이제 그런 건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다 깨지면서 가정이 다 분할돼서 이 알아서 여기서 사람을 죽이든 고문을 하든 주변에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의 힘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미치는 병리적인 어떤 영향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대해서 사실 기대할 게 없긴 없어요. 물론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겠죠. 다른 가정처럼. 다른 가정들도 그렇게 좋은데 많지 않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평범하게라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아주 나쁜 상태만 아닌 그냥 기본만 하는 가정만 됐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아까 그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냐고.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건데 그냥 내려놓을 때까지 이 점은 계속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받았지만 가족이 나한테 줘야 될 사랑 못 받았지만 이제 그걸 받을 수도 없고 그걸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족에 대해서는 기대를 버리겠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초연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결과로 비롯되는 거지 원망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분노가 생기고 지금은 원망이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되면 마음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 원망은 나를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사실상 모든 것의 원망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회 문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족들이 왜 이따위가 됐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체가 파괴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양육을 그 뭐랄까 생계를 담당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모델이에요. 자본주의가 되면서 아버지의 어깨에다가 가족의 생계를 올려놓는 이런 모델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은 엄청난 부담감을 지게 돼 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생활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갑질에 뭐에 뭐에 엄청 괴롭히기 때문에 그걸 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가족을 생각하겠죠. 아, 내가 이걸 때려치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 건데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완전히. 네. 네, 그걸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개인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좀 그런 어떤 인식까지 도달하셔서 가족에 대해서도 그래 뭐 이게 아버지가 이상한 미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가 이런 인간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고 이런 가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많이 이런 것까지 깨달으면서 그래도 개인적 원한은 있겠지만 이해를 어느 정도 하면서 그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좀 내려놓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심리치료를 하시든 아니면 뭐 자기 분석을 하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어디에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은 가족들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이 또 병적인 가족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껍딱지 같아요. 피할수록 더 다가가나요? 네, 와, 와서 얘도 오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라 그러잖아요. 가족들은 다시 만나 언니들이 너한테 미안해한다고 하고 이거 언니들이 한 말도 아니야. 그리고 전해줬어요. 아빠는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 엄마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아빠는 진짜로 울 수도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심약한 건 확실하거든요. 아. 여러 가지 징후가 있어요. 이거 아빠가 심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이 딸이 뭐라고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 번. 네, 한 번 대들었죠. 네, 쌍욕으로 전화를 했더니 이제 대꾸했더니 아빠가 말을 잊지 못하고 끊어졌어요. 끊었고 네. 그다음에 그의 눈치를 보는 네네, 모습을 눈치 보이는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쌍욕 테러 후에 원형 탈모까지 왔다 그러죠. 원형 탈모도 오시고 네, 뭐 그런 그러네. 그다음에 또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때 비판했을 때 네. 우리 정도의 자식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왜 비난하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는 민망해 하고 그리고 뭐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징후가 있어요. 이분이 우울증이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담을 한 번 받긴 했지만 그래도 받았어요. 받았어요 한 번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아버지가 윤석열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같지는 않아요. 윤석열 같지는 않고 좀, 좀 심약해. 심약한데 폭발할 때는 거의 이제 미친 사람이 되는 그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놓고 후회하고 막 괴로워하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울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엄마도 좀 미안해할 수도 있고. 근데 왜 보고 싶어 하냐고요. 응? 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딸을. 그러니까 이 딸이 네.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거 풀어야 된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네. 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네.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병리적인 가족은 또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집착이네요, 집착. 네, 그래서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영원히 피할 수는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끌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속은 거죠. 영수회담 지향하고 이러면 이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가족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쌍욕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쌍욕하시네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전화하세요. 딱 끊어버리는 거죠. 쿨하게. 네. 물론 이분이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전혀 타격을 안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대응 방식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가면서 가족들이 피해를 못 주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야 우리 얘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제대로 존중해 주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얘는 우리 집에 절대 안 오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압을 하면서 가족들을 통제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어느 정도. 네. 내가 컨트롤하는 수준까지. 그래야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네. 안 그러고 계속 피하잖아요. 피하면 계속 스트레스 와요. 계속 찝찝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목표를 가져가라. 그래서 당장은 지금 뭐 가족들을 접촉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피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생겨서 회복이 되면 제압하고 가족들을 그다음에 내가 통제하는 데까지 좀 목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현재 당면에서 이분이 뒤에 쓰신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걸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요. 네.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뭘 하고 싶은지 찾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반짝반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반짝반짝하는 친구들. 예, 반짝반짝한 게 그 목욕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로션 발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거 외형적인 문제예요, 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 주변에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이 다 자격증도 준비하고 뭐 결혼도 하고 성형도 해서 이뻐지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통속적인 사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너무 뒤쳐졌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비교는 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형을 해서 이뻐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김건희 보면 알지만. 뭐 그리고 이뻐진 뭐예요? 사람이 나쁜 인간 되면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비교를 그런 걸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 이상. 그래서 너무 뒤쳐졌다는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고 이 시련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강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라도 늦는 건 없습니다. 언제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나이가 뭐 그래도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지니까 지금은 좀 늦게 출발해도 괜찮다.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안 좋았으니까 좀 편안하게 내 인생을 즐기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발견되면 그때 열심히 살자. 뭐 이런 마인드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신성민 선생님. 저는 이 사연자분이 길이 이제 글이 되게 길었는데 네. 굉장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가족을 이제 욕하다가 그러면서 가끔씩 비추는 가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런 서운함. 서운함은 결국에는 선생님 말씀하시면 기대, 사랑에서 오는 감정이잖아요. 나쁜 놈한테는 서운함 같은 걸로 안 느껴요. 뭐 화나고 분노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제 막 쓰다가도 한 줄 막 엄마는 어땠어요? 뭐 이렇게 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이 사이에서 진짜 어려웠겠다. 아마 지난번 사연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나쁘지 않고 엄마에 대한 연민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되게 어려워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는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많이 공감을 했다면 선생님께서도 많이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적절한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연자분께서 조금 더 그 반짝반짝해지고 미래로 한 발짝 나아가고 나를 믿어야 돼 믿고 싶다는 그 소망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면 어떤 걸 조금 초점 맞추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전에는 이제 아빠에 대한 화라든지 엄마에 대한 뭐 서운함 같은 화 그런 것을 얘기했다면 이번 사연에서 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사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나를 나쁘게 대하고 되게 미운 사람을 욕하는 것은 뭐 한없이도 할 수 있고요. 남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같은 편도 들려주기도 되게 쉽고요. 거기서 힘 얻기도 되게 좋은데 아빠가 딱 그런 대상이죠. 네, 딱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런 막 이런저런 에피소드 얘기하고 막 이러면 그런 어떤 화는 이제 더 이렇게 불을 지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사랑하는 엄마한테 경험한 좌절감 같은 거. 그러니까는 사실 엄마를 굉장히 위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무서운 아빠한테 누구나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집은 언니도 엄마도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뭐 언니랑 달라서일까? 내가 뭐 무서움이 없어서일까? 뭐 이런 거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이 사연 곳곳에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그 아빠한테 하대받고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할 때마다 그 솟구쳤던 엄마에 대한 사랑이겠죠? 사랑의 한 종류겠죠?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그 앞을 가로막아서고 아빠를 막아섰던 것 같은데 엄마한테 돌아오는 게 왜 못 참냐? 왜 그렇게까지 했냐? 지금 좀 참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왜 껴들었냐? 이런 것만 받았으니까 사실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뭐랄까 메아리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나는 계속 엄마한테 보냈지만 그거를 한 번도 고맙다 혹은 눈빛으로라도 그래도 막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이가 자식이 막 이렇게 막 엄마를 막아주면 엄마가 막 주섬주섬 이런 거 챙기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그 아빠를 그쵸 뭐 아빠를 막는 성공과 실패는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아예 고맙단 말 고맙단 눈빛 한 번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되게 큰 좌절감과 상실감. 그 구멍이 여태까지 남아가지고 가족을 떠나서 이런 불안으로부터의 안정감은 얻었지만 나를 믿고 이게 꽉 채워져갖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좀 동력은 아직 못 채워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오랜 동안 그게 익숙했다면 지금 갑자기 바뀌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서 엄마에 대해서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 혹은 뭐 막 엄마 왜 나한테 그렇게 못 해줬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나 혼자서 그걸 단둘이 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들 것 같긴 한데 꼭 이번에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이 지점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가끔씩 떠올려야 되는 그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이거를 과학적으로 따지거나 앞뒤 이치를 따지면 말 안 되는 거 너무 많고 억울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뭐 개편 드는 거야 막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초월한 초연한 거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약간 맥락도 비슷해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좀 차곡차곡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냐면 엄마, 아빠, 언니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줄 수 있으려면 이게 좀 연습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에서는 아주 잠깐 아빠가 그래도 성실했어요. 아빠가 그래도 나 보고 싶다고 울었어요. 상담을 한 번은 갔어요. 뭐 이런 말들 언니가 그래도 나한테 사과하려고 시도했어요. 이렇게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어.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가 훨씬 많은 부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곡차곡 사연자분님께서 뭐 다른 뭐 친구들이나 다른 사회 경험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조금 더 쌓게 되면 가족들에게도 감정이 폭발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저도 좀 이제 하고 그럴 수도 있지를 많이 사용하는 많이 사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그래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지 네. 이 얘기를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감정이 딱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용에 동의해서는 정말 맞아요. 아니고 하나하나 이치적으로 이 그럴 수도 있지가 뭐냐면 뭉개라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저희가 뭐 학교든 뭐 심리 상담 현장에서 많이 쓰는 성격 발달 중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걸로 통용되는 뭐냐면 자기 초월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초연해지는 거. 그 영역의 성숙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로는 설명 안 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아, 근데 약간 정확하게는 제가 제가 자주 쓰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이해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이해하긴 글렀어. 이거는 이해 지금은 서로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럴 수도 있지야. 다음에 또 들었을 때 조금 나아질 수도 있죠. 네. 아, 진짜 그랬던 거였어. 뭐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대한 자기 방어 같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너무 이해하려고 여기 깊이 들어갔다가는 맞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 맞아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그 자체 맞아요. 그게 초연인가요? 하나 하나 따지지 않고 그냥 조금 맥락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그냥 두는 거야. 그런 거. 근데 이게 성숙의 뭐 다를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일부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왜냐면 안 그러면 살기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맞아.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많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 너무 많다고. 너무 많고.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서 착할수록 더 막 억울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믿으려면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기를 네. 지키는 연습이네요. 네. 근데 요게 전제가 엄청난 이 화가 풀려야 돼. 그래서 그거 이제 상담 통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이 화를 완전히 내야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치가 네. 맞을까요? 네. 꼭 그 단계를 좀 아 그럴 단계가 나한테 있겠다라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왜냐면 그러지 않고는 사연자분 마음이 너무 팍팍할 것 같아. 네네.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내용을 보니까요 워낙 손찌검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여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정작 때리지도 못하면서 차라리 네. 때렸으면 더 좋았을걸요. 맞지는 않았는데 맞은 것 같은 더러운 기분 이런 거랑 엄마가 다급하게 말려서 안 맞았는데 말리지 않았어도 못 때렸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빠가 때리는 척만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맥락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손찌검을 당했다고는 하시잖아요. 올라갔는데 어머니한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만 맞으신 것 같아요. 엄마는 많이 맞았다고 썼는데 네, 네. 본인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 봐서는 폭력 분위기. 분위기만 조성하고 막 때릴 것 같은 분위기. 실제로 엄청 진짜 유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요 말하고 이 말하고 우선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만약 입지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래서 맞았다는 걸까? 네. 근데 왜 안 맞았다고 하지? 근데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는 안 맞았지만 객관적인 건. 네. 근데 주관적인 건 맞은 것처럼 기억될 네. 수 있는 게 이 어려울 때 우리 사람들이 그런 착각들을 그래요,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치로 따졌을 때 그럼 진짜 안 때렸잖아 이렇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 기억 속에는 네, 네. 맞은 것처럼 기억이 된다는 이제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정작 때리지도 못하면서라는 표현이었어요. 아빠가 나를 때리지 못하는 진짜 나약한 사람의 이걸 알고 있었다는 안 거잖아요. 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네. 오랫동안 관찰했기 때문에. 네. 그죠. 센 척하지만 약한 사람한테는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되게 근데 안 때린 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언니들도 너가 아빠한테 엄마는 아빠 엄마만 때렸지 너는 안 때렸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그냥 폭력 분위기를 유발했던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주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도 맞아요. 이제 어쨌든 그게 아이한테는 무섭거든요. 때릴 것 같은 그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도 고모수로 그렇죠. 한 10대 맞았는데 500대 맞았다고 기억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조금 여유될 때는 약간 좀 마음 상담에서는 조금 네. 더 하나하나 양박가듯이 까가지고 정확한 사실 관계로 조금 그 내가 네. 경험했던 큰 크기를 적절하게 좀 낮출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시겠어요. 이 봐봐. 언니 말은 너는 귀여워했잖아. 너 애기 때 사랑 많이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맞은 기억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감정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우울증은 안 걸렸잖아요. 이분한테만 우울증이 왔잖아요. 그러면 네. 유일하게 저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분이 우울증이 오고 언니들은 잘 살고 있는가? 이건 잘 살지 않잖아요. 잘 살지는 않지만 잘 못 살아요. 그가 병의 진단을 못 받았을 뿐이지 지금 정서 상태가 언니들도 멀쩡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울증은요 착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못된 놈들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잘. 왜냐하면 나쁜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 대체로 지배층은 우울증이 잘 안 걸려요. 예. 지배층은 주로 학대증이 심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근데 피지배층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는 뭐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왜냐 남을 괴롭히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 자기를 공격하게 되니까 우울증에 취약하죠. 그래서 우울증은 서민의 병이자 착한 사람들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니들이 이 저항하는 이 분을 보면서 약간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공격하는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너 화내는 거 보면 아빠랑 똑같다. 너도 멀쩡하진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정상인 척해? 너만 막 뭐 정의롭고 이런 생각하면서 더 분노를 이분한테 더 한 게 아닌가. 그런 정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언니들이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엄마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간 관리 상병 상병 병장보다 더 위험한 게 상병이라고. 그 네. 엄마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공부 엄청나게 자식들 사교육 시킨 엄마들 있잖아요. 그 틈에서 어떤 엄마 하나가 아예 공부를 안 시켜. 그러면서 뭐 사교육 필요 없다 이러면 작살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을 자극하거든.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계속 자극하거든요. 네. 그거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나쁜 놈들은 꼭 착한 사람을 보면 악의 무리에 끌어들여서 악의 발을 담그도록 하죠. 다 예를 들어서 뭐 뇌물 받는다. 한 명이 안 받는다. 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들도 아마 동생이 개길 때마다 저항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네. 아마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런가 봐. 네. 동생을 더 막 공격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가족 모임도 사회생활이야. 네가 싫다고 집안 행사도 네 멋대로 빠져도 되니? 네가 사회생활을 알아? 아빠보다 나쁜 놈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네가 그래서 철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언니도 지금 뭐가 버튼을 눌렸어.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약간 부러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분을 보면서 옳은 걸 아는데 나는 그렇게 살 용기는 못해서. 없고 그 용기가 부러우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신기하지, 내가 정상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엄마들도 뭐야. 자식 그렇게 어릴 때부터 괴롭히는 거 공부하라는 거 그게 잘못된 거 자기들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막상 하는 사람 보니까 미치는 거죠. 그냥 엄청 괴롭혀요. 그러니까. 욕하고. 마음이 찝찝하게 있으니까. 이분의 우울이 아까 말했던 그 엄마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왜 있을까? 분명히 우울함을 겪었던 것 같거든요. 분노가 아니라 우울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안쪽으로 이제 딱 분리되고 났더니 네. 그럼 이 우울감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지 못한 그 사랑의 회신 그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가 그거에 좀 꽂히는 것 같거든요. 아빠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사람이 이제 어떤 뭐 다양한 이제 사람을 설명하는 많은 심리학 이론 중에 상담학 이론 중에 사람이 이제 내가 남을 엄청 미워하거나 막 화를 냈을 때 그 뒤로 쫓아오는 우울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있대요. 너무 복잡한 거라서 또 다 설명하기 긴데 되게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나서 오는 우울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빠를 엄청 미워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아빠랑 똑같아. 똑같아. 근데 충격이죠, 이게 굉장히 화를 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자기 어떤 그런 화냈던 모습들이 자기가 원하진 않지만 자꾸 아빠랑 오버랩돼서 이게 사실 좀 고민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부정하고 싶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를 좀 내가 정말 아빠 닮았나? 그런 구석이 나한테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가족 말고 다른 관계들 같은 게 지금 전혀 안 나왔는데 관계들에서 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나 막 이런 거 고민이 들면 진짜 많이 깔아앉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저는 이분이 왜 그때 아빠한테 똑같이 대들었느냐. 언니는 엄청 너 뭐라고 했지만 이 대들은 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찾는 거. 저는 우선은 이제 지금은 엄마에 대한 거.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을 정확히 잘 찾고 그걸 자기가 좀 받아들이고 내가 아빠랑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빠의 분노 조절과 나의 화는 좀 달랐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막 생각해 보다가 어떤 구석이 닮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면 이거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꼭 상담 통해서 그 생각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생각하면 너무 빠지기 힘들 것 같아서. 뭐 어떻게 그 하여튼 우울증을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받은 것 같진 않으시네요. 근데 어쨌든 그 유튜브도 보고 법륜스님 영상도 보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고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혐오스럽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내려놓으시라. 네, 가족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엄마가 맞는 게 혹시나 나때 내가 저항해서 엄마가 아빠한테 또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또 그런 죄책감이랑 막 다 복잡하게 섞여 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보니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좀 천천히 짚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아직 급은 안 됐나 아버지가 쉽지 않다. 윤석열 같은 사람 만나기 정말 쉽지 않다.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 이런 부분이 있었지 이런 걸 좀 차차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아. 네 아빠를 감당하는 건 엄마 몫이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아빠가 이분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고요. 아빠를 좋아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엄마를 그만 공짜고 하셔도 되고 이제 자기 인생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듣고 싶었던 말을 본인한테 계속 들려드리는 것도 좋은 그 치유 방법일 것 같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들도 한번 다 적어보시고요.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한테도 던져보고 네. 그렇게 힘을 길러서 결국에는 가족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꼭 가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연 이렇게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요. 후기로 더 자세히 보내주시니까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번 상담 받으시고 또 고민되는 거 있으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두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고민도 괜찮고요. 무거운 고민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연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태용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